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후기를 선생님께 제 마음을 담아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수험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김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수학에 대한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상을 받을 줄은 몰랐고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김성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알바 도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에 설레는 밤을 보내고 네 오늘 왔습니다. 김성훈 선생님 강의는 되게 러닝타임이 짧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집중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성훈쌤은 저희 학생들이 언제 지루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재밌는 농담 던져주시면서 수업을 재밌게 풀어나가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능에서 1등급 맞을 수 있었고요. 1년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 공부도 되게 선생님과 함께 즐거웠고 제 수학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재수생활 정말 힘들었는데 성훈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겠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성훈 선생님 강의와 함께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고 또 실전 감각을 열심히 기른다면 수능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꽃 수학 김성훈 선생님 화이팅! 수학이 어렵다면 불꽃 수학 하세요. 여러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불꽃 장학생들 이제 행복한 대학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진짜 꿈을 펼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대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불꽃 장학생 시상식에 와줘서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고마워요. 네. 또 내년에 이제 우리 도전하게 될 2020 수능에 도전할 우리 불꽃 장학생들도 그 불꽃 장학금은 말이야 1등급 받고 100점 받았다고 우리가 주지 않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기가 성적을 올렸느냐 그 과정을 보고서 선생님이 선발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2020 불꽃 장학생들도 미리 축하드려요. 지금 어떤 등급대든 어떤 성적대든 간에 분명히 성적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내년 요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